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 3선 연임을 꿈꾸는 아는 당 서장훈 후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반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최고 시청 찍고 우리나라 지난주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2위에 1위 오픈. 아니잖아요. 1위를 만들었어야죠. 1위 찍어야죠. 자, 체덕 뒤집지 말고. 공약이라네요, 공약. 이번에도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두 당 얼마씩 줄 거예요, 이번엔? 여러분의 출연료 인상! 네 인상이나 펴요! 아, 저 좀 말 좀 하세요! 아니, 자기 인상도 안 좋아서 출연료를 인상한데! 아니, 자기 인상도 안 좋아서 출연료를 인상한데! 네, 최동자 말고 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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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료 인상! 제가 기필코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와! 최동자! 안 되면 어떻게 할 만약에 인상이 안 되면? JTBC가 안 되면 서장훈 씨가 해주세요. 제가 오. 만약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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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용 진짜다 인상이 안 된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인상? 몇 배 올려줄 겁니까? 몇 퍼센트요? 네. 어쨌든 인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공약으로 신고할 거예요. 허위 공약.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또 허위 공약하고 허위 공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당신? 뽑아놨더니 하나도 안 지키고 말만 번지르네 얘기하고 마! 이거 옛날에 다 잡아놔! 허위 공약 신고해! 깜빵에 쳐놔요! 너무 과한 설정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깜빵에 들어간 사람이 뭔 선생이에요! 너도 갈 뻔했잖아! 너도 갈 뻔했잖아! 시인은? 나와봐. 갔다가 와. 전부 와. 우리 최우인데 반칙 가만 안 둬. 너 아주 너나 정말 너 가만 안 둬. 너 정말 가만 안 둬. 넌 나 뽑지 마. 강호동. 아, 강력한 후보예요. 네. 아, 이름 강호동. 백두장사 7회, 천하장사 5회, 2018년 아형, 개기영상 우정상, 이관왕, 2019년 연기대상 칭찬의상 이관왕, 학급 기여도, 전학생 욕받이 동네부, 그리고 본인 자체적으로 본인은 아형 7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공약을 말씀해 주시죠. 아형 반장 후보 강호동입니다. 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반장 후보 공약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진지하게 됐지, 거기서. 방향을 아주 잘못 잡았는데. 어렵지, 거기. 네. 여러분들의 최종 꿈은 반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의 최종 꿈은 반장이 아닙니다. 어, 도지사, 도지사. 마산지, 마산지. 힘있는 정책. 정명시장. 네. 내가 반장이 되면 나는 최종 꿈이 반장이 아니고, 반드시 아는 형님의 아형 밴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밴드에 잠깐만. 아형 밴드를 만들어서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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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강호동. 드럼 얘기하지 마세요. 드럼 강호동. 베이스 서만자. 아, 사퇴하세요. 기타 이수근. 그리고 보컬 김희철. 댄스 민경훈. 프로듀싱 이상민. 객석 불이 유도. 사퇴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형 밴드를 만들어서. 아니, 신서유기 밴드도 만들자 그랬잖아요. 어? 미안합니다. 어딜 가든 다 만드시네. 왜 자꾸 밴드를 만드자 그러십니까? 밴드메이커야? 어? 지금 입모양이 얇게를 가르쳐요. 예, 이거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예. 밴드와 우리 반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아형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음악으로 전 세계에 알린다고요? 예, 그럼요. 그걸 왜 우리가 알리냐고요. 멋진 케이팝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유재석 씨가 이미 드럼 쳤잖아요. 강짜장 씨. 예. 유산슬 씨가 다 한 거잖아요, 강짜장 씨. 밴드로 나가면 어떻게 유산슬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트로트 음반을 내지 않았습니까? 잘 안 됐잖아요.
유산슬을 왜 못 이깁니까? 어? 오. 유산슬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곱 명이고요! 우리가 한 명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한 방울이지만 우리 일곱명이 묻히게 되면 바다를 이룰 겁니다. 바닷물로 유산슬 적셔버려. 조금 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슬 참 좋아합니다. 자, 내가 볼때는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조금 좀 찝찝합니다. 사실은 유산슬보다 드럼을 먼저 했습니다. 어, 맞아요. 훨씬 먼저 했는데요. 참, 예. 근데 드럼이 안 늡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강호동 후보 씨름은 10년, 방송 20년 넘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씨름인 강호동입니까? 방송인 강호동입니까? 어? 어머머. 아, 그럴 만한 상황의 질문입니까? 저는 현재 씨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최종 꿈은 씨방세입니다. 아, 지금 뭐 씨름 방송인이지만 정말 씨름과 방송을 날라다니는 정말 새가 되고 싶습니다. 제 최종 꿈은 씨방세예요. 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씨방? 씨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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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이 씨! 유세! 방세! 씨! 방세! 씨! 방세! 알겠습니다. 예. 강호동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민호 씨, 해병대 몇 기? 갑자기? 바로 필승 경천245분도 해야죠. 아, 진짜요? 형, 형네 때는 뭐였어요? 호동 형네 때 씨름 개선 2만기 이랬어요? 2만기 직속입니다. 2만기 직속. 야, 야, 몇 기 2만기? 와, 너 진짜? 어? 어? 네. 너 진짜 씨름이들 저항 받을 거야, 아마. 이제 까는 애가 무슨 씨름이한테 저항을 받는 거야. 그 뮤지컬부가 여기 웬일이야? 그러게. 그러게 우리 학교에. 오늘 우리가 그 뮤지컬 신입 부원을 모집하려고 왔어. 오! 너네들이 춤 노래 연기를 다 잘한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거든. 오, 야, 그거 너네 할 생각 있어? 춤 노래 연기면 거의 난데? 야, 봐. 직접 얘기해 뽑고 싶으면 얼른 얘기해. 뮤지컬 우리가 오늘 한번 보려고 왔지. 어, 언제 뽑을 건데? 지금 이 순간. 그래 그래 오늘 그거. 아, 그래서 준비해놔. 원어민으로 불러야지. This is Momo. 어, 좋아 좋아. 뭐 먹었냐면? 나. 아 진짜 멋지다. 이거 진짜 먹으러 들이야. 원어민으로 노래하는데. 넘은. 와. This is Momo. Summer. 세개 이상 먹었다는 거지. 연예인들이 재치가 있어요. 참 대단해. 대신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을 것 같아. 어떤 거? 과연 유강 체제를 이을 단 한 명의 MC를 뽑자면 누가 있을까? 진호야, 진호야. 강유라고 해야지 유강이라니. 왜 자꾸 재석이 형 밑으로 부정적으로 깔고 다녀, 너까지? 사실이잖아, 근데. 너 나의 순으로 해줘. 사실이라도! 나의 순으로 해줘. 우리 기억은 안 되지! 아, 설마 진짜 좋아. 새 엄마도 엄마야! 우리는 나의 순으로 해. 그러면 나의 순으로 하면 되게 깔끔해. 강신류. 그죠. 강신류. 나의 순으로 하면 강신류. 강신류에서 그 체제를 이을 단 한 명의 MC를 뽑자면 누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수근이를 엄청 좋아하거든. 아, 진짜? 어. 나도. 어, 수근이 아닐까? 아, 이제 에이지 다음에 대한민국에 들어가 예능에 가서 이수근이다. 이수근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세대. 같은 세대야. 그냥 형들. 내 50이야. 맞아, 맞아. 좀 더. 형들 잘 모시고, 형들 잘 모시고 먼저 묻어드리고 남따라 가려고. 이거 오래 가니까. 팀 이름이 뭐야? 아... 우리 팀 이름은 막 비비지야. 자, 비비지 표절 아니야 이거? 네. 자, 방송만 음악 줘.
조용히 해줘, 씨. 욕이래? 아니야. 욕이지? 이거 욕 아니야? 아니야. 이게 생물상. 이거를 기본적으로 내가 팁을 줄게. 이거는 사람이 이기고 싶은 본능 때문에 지고 싶은 것도 이기는 게 나가게 돼 있어. 됐어요. 나가게 됐어요. 돼 있어. 팁으로 줄 거면 돈으로 줘요. 이건 된 소리 하고 있어. 야, 그 팁. 저 땜 괜찮아요? 여기 죄송한데 의자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좀 있는데. 앉으시라 그러게. 의자 좀 앉으시라 그러게. 의자 좀 줘. 계속 서 계셔가지고. 계속 서 계셔. 아 그러니까. 저 그래. 그좀 사람 앉으신다. 자 수훈이 형. 수훈이 형 진짜 빨라. 너무 센데. 손을 놔봐. 손을. 먼저 지금 치고 들어올 거 말이야. 자세를 맞춰. 나 지금 밑에 있어. 밑에 나가라 말이야. 알겠어? 어? 됐어. 잠깐! 우리 선수! 선수! 야, 선수! 야, 수고가 아니지. 수고가 아니지.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왔어. 직선전에 죽은 거 아니지? 죽어. 딱 긴장이 집에서 차리란 말이야. 어, 잭스, 어, 치고 들어갈 때 바로 일단 첫 번째 1라운드를 체력을 빼라고 바로 붙지 말고. 어, 연습하고 들어가. 어, 스윙님, 스윙님 연습, 연습. 그렇지. 스윙 연습. 딱 치고 들어갈 때. 왼쪽. 자, 오른쪽. 어, 좋아, 좋아, 좋아. 리치, 리치, 리치. 자, 네가 이게 네가 이거 와서 마지막 엔딩 요정이 되라고 엔딩. 어, 하면서 아, 어? 엔딩 요정. 본인은. 로봇입니다. 로봇? 제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그에 필요한 에너지를 먹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식사를 따로 안 하십니까? 저기 가정까지 들치지 마세요. 형수님께서는 아직도 아는 형님의 하루에 12시간 녹화로 알고 계시던데요. 15시간도 알고 있습니다. 15시간 찾지 않습니까? 대부분 새벽 2시에 끝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왜 아는 형님이야? 어? 1박 1일 촬영 하잖아요! 왜 웃습니까? 그리고 이래 뭐죠? 내가 못 웃겠다고! 이진호 변호사는 할 말 없습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솔직히 존경하진 않습니다. 네. 대리인, 대리인. 재판에 선입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책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판을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고양이야? 저도 늦지 않게 옵니다,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전에 꼭 옵니다. 근데 녹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외부 음식들이 옵니다. 중국 먹어야 되는데 외부 음식들이 오면서 거기서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야. 도시락도 먹는데 추가로 외부 음식이 옵니다. 찐이네 찐. 대기실에서 먹는 그 맛이 일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한번 사달라고 합니까? 제가 제작진의 어떤 도시락을 두 개를 먹습니까? 주어지가 하나 먹고 제가 제 삶으로 제가 제 음식을 충당해서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네. 늦게 그거 먹느라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저 덧붙여서 강호동 씨가 일찍 오는 이유는 오늘 녹화에 대해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번아웃이 빨리 옵니까? 에너지 보충을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번아웃이 빨리 와요? 과다 영양 흡입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 우리 재판장님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피고 소장훈과 그다음에 김희철 피고 양쪽 피고에 대해서 공격하시죠. 강호동 씨 측 대리인 진정한 대리인 1577의 이수근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대리인 지금 조사한 바로 보면은 강호동 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건 약속이거든요. 약속. 일찍 오는 사람한테 죄를 문다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휴. 지각은 약속을 어긴 겁니다. 네. 30분 늦게 와서 일찍 스튜디오 들어온다. 난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늦게 와서 먼저 들어온다. 제작진 불안해합니다. 작가님들 언제야 언제 와? 몇 시 그렇죠. 어디 도착했대요? 이런 통화를 왜 굳이 해야 됩니까? 들어와서 밥을 먹든 똥을 싸든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오빠 들어가면 바로 먹.
몇 번 차면은 깜짝 놀라서 움직입니다. 안 오면 이거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늦게 들어오잖아요. 녹화를 해야 되는데 녹화를 늦게 시작하잖아요. 숨어 있거나 위치가 확인 안 된다면은 제가 이해합니다. 뻔히 나가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녹화 들어갈 때 됐습니까? 됐습니다. 형님 들어가시죠. 한마디라도 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가? 왜 안 가? 안 가면서 눈으로 보지 않은 걸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어떻게 예능을 2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예능을 2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메인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몇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의 컨디션이 하루의 그 예능이 전체 재미 전체 예능이 그렇습니다. 과연 잘 된다 안 된다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의 컨디션 저는 예전에 강호동 씨와 함께 할 때 네. 녹화를 하루를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녹화를 하루를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 차 앞에서 그가 내려올 때까지만 마냥 기다린 적도 있어요. 네. 프로페셔널함을 평소부터 추구하는 강호동 씨의 그렇죠. 컨디션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누구의 대리인지 좀 헷갈리네. 아, 연우 하영이는 산타 할아버지 믿어? 아니 그게 아이들 요새 뭐 어린이집도 가고 끝나면 뭐 학원 가고 이러잖아. 가는 곳마다 이제 선생님들을 다 섭외를 해놔.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큰 할아버지도 있고 막 서양 할아버지도 있고 동양 할아버지도 있고 이러니까 본능적으로 아이 산타 할아버지가 뭔가 허구구나라는 걸 밖에서 오히려 깨달아서 집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연우는 집에선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 산타 행사라는 걸 했단 말이야. 아파트 한 동이랑 계약을 해. 산타 할아버지 분장하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3만 원씩 받고 산타 행사를 다 해주는 거야 그냥 가서. 한 집당? 엄마가 미리 편지랑 주면 그걸 들고 들어와서 아유 산타구나 이러고 그러니까 들어가죠. 쬐깐한 산타가 들어가가지고 해주는 거야. 아니 그럼 형 태준이랑 태서는 산타 할아버지 믿어? 4학년 때 내가 완전 할아버지 분장을 해서 수염까지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그때는 진짜 있는 줄 알고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답답해서 나라고 얘기했어. 또 해달라 그러더라고. 또 안 오시나? 그래서 그때 아빠였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바로 깨졌어. 그럼 시우는 산타 할아버지 믿어? 시우는 산타 할아버지가 성인인 줄 알고 돌아가셨대. 아 선물 안 주고 벤지 알고 왔는데 아이고 안 줘도 되겠구나. 텔레비전 있는 뒷모습 보다가 어휴 아빠만 계시는구나 이러고 내가 생각 안 웃기겠어. 야, 그 한번 웃기려고 그 어린이 동심을. 야, 따라야. 시우가 그 얘기하러 시우랑 밥 먹고 뭐 게임하고 그랬는데 시우가 나한테 갑자기 옆에 있다가 삼촌이라고 부르거든 원래. 오랜만에 봤는데 시우가 똑같잖아 나한테. 형, 형 차례야 이래.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시우한테 형이랑 삼촌 제가요 이래. 경치가 비슷해져서. 지금 여기서 힌트 다 줬어요. 그거 아니 짝이 아니야. 우리 기다리자고. 아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세 명이 죽였나 봐. 오빠 괜찮아? 와 진짜 많이 변했지. 나 이거 눈 앞에서 보다니. 많이 변했지. 와 GBC 살리려고 숙식을 잘 끓여서 까먹었어. 나는 진짜 무슨 야생이 온 것 같아. 숙식을 잘 끓여서 까먹었어요. 자, 여러분. 내는 데가 애매해서 그래요. 재미있죠. 자, 그냥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놓고.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근데?
말을 안 해서. 아, 제 팔을 맞아요. 괜찮아요. 아니 제 품에서 땡을 했다니까? 아니 아니. 어 잠깐만. 언니 아니, 머리 그래서 언니. 아니 우리 둘이 다 노래 말하지. 아니 제 품하고 어 수근 수근이니까. 혼나는 중인가 봐요. 어떻게 스포츠 조사 불러야 되는데. 와 괜찮다. 내가 스포츠. 내가 스포츠 올 거야. 중앙일보. 중앙일보. 조종 디바진다. 어떡해. 디바진다. 어떡해. 야 얘 머리 잘렸어. 머리 잘렸어. 어떡해. 머리카락 잘렸어. 머리카락 잘렸어. 머리카락 먹었어. 머리카락 먹었어. 제발 살려달라고. 머리카락 다 먹어. 머리카락 다 들어갔어. 야, 희망 찾고 호동이 투샷 겹쳐서 그쵸 뭐 틀린 그림 찾기일 것 같다라고. 근데 인물은 네가 진짜 괜찮아. 한 100kg대 중에는 내가 제일 잘 생겼을 거야 진짜. 100kg대. 100kg 다. 너는 자연산 아니잖아. 근데 옛날에도 잘 생겼었어. 졸업 앨범 보면 진짜 잘 생겼어. 근데 중학교 야. 졸업 앨범 봐봐. 신동이 얼굴에 잘 생겼어. 낫지. 내보다. 네. 어. 형은 신동이 낫잖아. 그치. 봐봐. 형은 씨름 선수들 봐봐. 중에서도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이만 보고 손님 못 해가지고 옛날에. 진짜 그거. 너는 뭐 기억도 못하면서 뭘 일부러 아는 척 하니? 그것도 자유하면 겁나 찾겠구나. 그때 얼굴은 정말. 너 리듬감도 조심해. 특이는 아는 형이 보면 항상 아니, 자기 심장이 떨린대. 내가 형한테 막 뭐 아니, 내가 진짜 형. 와, 진짜. 내가 희철이 이런 거 보고. 맞을 것 같지? 야, 호동이 형이 너한테 뭐라고 안 그래? 어, 맨날 물어봐. 이래, 무섭다. 이거 보고 따라하면 안 돼. 와. 자, 우리. 내가 이제 스타킹 고정을 딱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멘트를 안 받아주는 거야. 아, 야, 어떡하면 내가 저 사람의 야, 마음을 얻을 야, 수 너, 있을까? 야,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되게 심각해지는데. 아,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같잖아. 야, 은혁아, 우리가. 진짜였네. 강호동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얻어보자. 아, 야. 6개월 동안 쳐다봐주지도 않는데 막 바보짓 하고 막 그러는데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날 딱 불러, 되게 지금. 6개월 동안 지켜봤다. 이야! 텃세 장난 아니야. 딱 그러더니 야. 나를 시험한 거래. 너가 어느 정도 어떤 방송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6개월 동안 지켜봤다. 그래서 그때 특이가 막 형이 안 받아주고 6개월 동안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는 형님 할 때 6개월 동안 형 거 안 받아줬거든. 근데 이제는 형이 복수한 거야? 약간 내 수준에 좀 맞는 것 같아서 받아주기로 마음 먹었어. 아 근데 이런 적도 있었어. 이제 그때 어린 신동이 색소폰을 들고 나온 거야. 막 색소폰을 막 어린애가 막 이렇게 보니까 호동이 형이 아! 이게 색소폰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색소폰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보고 있다가 강호동 씨, 색소폰이 아니라 색소폰입니다 이랬어. 근데 갑자기 호동이 형이 녹화 끝나 날 부르더니 그럼 애한테 그렇게 외치냐! 그럼 가지 마! 아이고, 야! 아, 그래? 어, 이 형! 방송에 나간다! 아니, 알겠습니다. 소리 질리라는 충고가 도움이 됐어, 좀? 소리 질이라는 내가 그 이후로 결절 같은 게 많이 와서 지금 어떡해. 이비인후과 VIP 야, 됐어. 근데 투가 너희는 공을 많이 들이신 거잖아. 우리는 현장 집행했어 바로. 어 근데 나 진짜 맞았어. 어? 너? 하지 마. 아 나 진짜 맞. 나 근데 나 약간 스파르타스 좋아하고. 언제 강심정 때 아니면 스타킹 때? 스타킹 때였었는데. 그때,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때 그때 날 때리고 약간 명언으로 마무리를 또 하셨어. 아예. 때린 건 아니잖아 그냥 마음으로. 어떻게 때렸어? 어떻게 때렸어? 스타킹이 뒤에 이렇게 갔다 왔어. 이렇게 앉아서 한단 말이야. 근데 하다가 내가 너무 피곤했는지 잠깐 끊어가는 타이밍에 이렇게 잠이 들었어. 아, 연주하죠. 근데 호동이 형 옆에서 보고 있다 내 자는 모습을 보더니 주먹으로 여기 허벅지를 빡 때린 거야. 형은 너 안다. 형 너 힘든 거 안다. 시청자들은 모른다. 네가 어저께 한 시간을 잤는데 두 시간을 모른다. 항상 카메라 불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명언을 또 하시다가 아니 쉬는 시간에 그런 것도 안 돼. 형은 막 대기실에서 특이한테 이런 데 왜 이 형 누워서 특아 볼 거라. 형은 그러면서 얘는 왜 쉬는 시간에 앉아서 조는 것도 못하게. 듣지 마. 특아 넌 아직 멀었어. 수근이는 말이야. 그럼. 그냥 딱 맞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사람은 애정인 거야. 아, 애정. 형은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 손을 안 대. 그치, 나는 그...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때리는 거야. 야.
갑자기 이랬다 허벅지 빵 맞아. 어, 이러면 똑바로 걸어라. 이러면. 아, 근데 아, 근데 난 애정이 있어 이거. 나 너무 좋았어. 너 조만간에 맞을 거야. 너 조만간에 맞을 거야. 왜냐면 아 형이 이제 사랑하니까. 형이가 이제 인정을 주는구나라고 나 너무 느꼈어. 자, 솔직하게 제가 이거 반성합니다. 그만하세요. 본인 순서 끝났어요. 어. 자, 수근이 너무 오기 전에 이쪽 넘어오는 시 일본 직전에 쓰러지는 시인데 갑자기 무릎으로 제 머리를 까길래 순간 뒷박 받아가지고. 이거 화내는 거, 화를 내는 거니까 반성하는 촬영을 잠깐 접어야 되나 순간 하다가. 아까 얘기하던 회차를 이걸 내가 촬영을 접어야 되나 아니면 이수근 척추를 접어야 되나. 그 순간 옹졸하네. 아, 이거 아, 방송 나가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반성하지 마면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십시오. 네. 그 카메라의 정확함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빨랐어. 어, 우리 둘이 나온 거야? 1박 2일 콤비? 그래, 한번 해. 너 들어가고 캠핑가 못 나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씩 보자. 아, 둘이 끌어가지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투샷. 오케이, 오케이. 잠깐. 너 그거 하다 그거 버려도 된다고. 소리 소리 동작 동작 소리 동작 안 돼 소리 소리 안 되는 거래야 재밌지. 어? 그렇지. 어? 안 되는 거래 동작 상해지 상했어 카타 하면 넣어야지. 네, 가만 있을게요. 가세요. 안 할게. 상해 그러면 점수를 다 다시 토해내야 돼. 네. 자, 희철이네 정답은? 성북 경례 흔청사. 오 그래 맞죠 맞죠 맞죠. 가려 가려. 어? 어 설마. 어 그렇지 그렇지. 하나 고름 정답. 자 희철 기립 그렇지.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승관 현이 빼고 모든 팀에게 10점씩 드립니다. 고름하는데 발을 벗은 거? 발 방법이 없어. 자꾸 발을 막아, 발을 막아. 어, 미안했어, 미안했어. 수반자. 발이 너무 예쁘다, 바람. 발 예쁘지? 발 너무 예뻐. 아니, 큰발 치고 되게 예뻐. 각질 하나 없다. 발이랑 바뀌었다, 얼굴이랑 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렇다. 발 너무 고파. 발 너무 고파야 되는데. 일단은 호동이부터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래. 야망을 보는 파트가 있는데. 야망. 이상하게 니네들은 학생인데 야망이 없더라. 하나같이 다 야망이 없어. 나이가 모습이 애비셨어. 야망은 없고 그냥 망은 있어. 저희 그냥 대동망, 똥망. 똥망, 망망. 이제 올라가는 거지 또. 저쪽만 꿈이 있고 나머지는 뭐. 근데 여기서 야망이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호동이는 야망이 있어. 아직도 역시. 그리고 장훈이도 좀 있어. 야, 역시 보인다. 선수 출신이라 목표가 있네. 야망이라고. 근데 야망이라고 사실은 쓰지만 저는 아직 제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라고 읽고 싶어요. 야. 네. 전성기도 됐어. 죽기 전에 와야지 그거 뭐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지 그것도. 구동이 그냥 따라 전성기인데 열심히 넘어가면 되겠네. 자 그래서 호동이는 이제 기질은 어떠냐면 약간 자아도취죠. 아, 아 완벽하다. 완벽하게 아, 맞아. 자기가 충만한 대박이네. 빼빼! 낯선 사람들 관계에서도 주도적이고 자신이 주목이 되는 상황을 즐긴다. 너무 칭찬이다. 대박인데. 성격적으로 어떠냐? 초월. 초월.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싶은 그런 끊임없이 사람인데 전쟁, 기아, 불이라든가 아니면은 환경 문제 등등에도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참여도 하고 개인적 희생도 기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이거 IT계야 뭐야? 와. 약간 그쪽은 아닌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 병원 가서 봤는데 호동이 이름을 본 적이 있어. 그 기부. 아, 대단한 일을 많이 한다 생각을 했었지. 병원이 그걸 보고 그냥 왔어? 대단하다고. 초들어가 난리야. 아, 병원이 때문에 들켜버렸네. 그 얘기를 해. 다 얘기 됐잖아. 그럼 방송이 안 되는 거로. 그래서 이 타입은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낙엽 떨어지는구나 딱 한마디만 해도 주변에서 알아서 그러면 뭐 단풍여행 준비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도 주변에서 다 준비를 해주고 그건 거의 그 깎고 부스 아닌데 저는 여행 기획해야 되시는 거예요. 저래서 조직에 들어가려고 문신했거든요. 문신 잘 됐어. 잘 됐어. 다음에 조직 들어오면 다 하고 와. 요즘 누가 팔에다 하지? 눈에다 하지? 우리는 눈썹에 뭐 했대. 이 팔에 안 돼. 대장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스 스타일이야. 대장이고 그런 타입이었어. 존재감만으로 빛나는. 다음은 이제 수근이, 이수근이야. 보자, 보자. 자, 오른팔 행동대장. 궁금해. 수근이는 제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 민감할 수밖에 없죠. 눈치를 많이 보는 거네. 눈치를 많이 봐. 거기에 비해서 인내력이 너무 없어. 아, 눈치를 보는데 그 눈치를 보는데. 참 못 찾는 거야. 눈치를 많이 봐. 눈치가 없는 건데. 에라이 씨. 눈치 보는 그 순간도 짜증나. 영향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의 인상을 준다. 따뜻한 사람의 인상. 어, 좋다. 그래서 인정에 약해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가 쉽고. 완전 많이 당했어. 돈도 많이 뜯겼어요. 호동이 형한테 아직도 이용당하고 있어요. 저기 전화번호 2200개에서 100개로 달렸지. 이용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오늘 알게 됐네. 이용당한다고. 최근에 전화번호도 많이 전화번호도 그래서 100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이 수근이밖에 없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리딩을 해주는 거는 사실 여기 호동이 리더와 그래서 사실 약간 이 모임에서는 아빠하고 엄마 같은 여보 맞다. 여보 당신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누구 만난다는 얘기 있던데. 에이 진짜 애기가 있어가지고요. 이해할게요. 내려봐요. 네, 여보.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무슨 하루도 안 쉬고 여운혁 씨랑 만한. 다음은 저. 아니 김정수 선배님 말고 그 매트릭스의 모피어스 아니에요? 모피어스 얘기하면 모른다. 아 몰라. 아, 몰라. 아 김정수 좋아. 모르겠다. 김정수 노래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강수요 도시 아이들의 도시입니다. 도시 아이들의 아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눈빛만 씨. 눈빛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써져 있는데요. 네. 그래요. 자, 서로의 눈을 봐주세요. 지금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호동이부터요. 아, 진짜? 어? 봤어? 어? 벌써? 어. 괜찮아 보이는데? 아, 진짜? 어. 혹시 평양 냉면. 아웃. 평양 냉면. 아웃. 서운하네. 말이 서운한데 질문을 받자마자 서운하네. 수근 씨. 네네네. 그러면 이경규 또 강호동 둘이 같이 골프가 잡혔다. 같은 시간에. 누구랑 치겠어? 이경규. 누구랑 치겠어? 이경규. 아, 우리 같이 칩니까? 이경규 씨랑 섭섭하지 않아요? 아, 이경규 씨는 치고 바로 집에 갑니다. 아. 치고 바로 집에 갑니다. 아. 강호동 씨는 치고 나서 뭐 하나요? 아니 그냥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아. 이렇게 이제 즐기는 스타일이고 아. 이경규 씨는 본인 할 것만 하고 가는 스타일. 아, 그래서 저쪽을 택하신 거예요? 자, 곧 해체할 것 같으니까 빨리 무대에 만나보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다 있어요? 마무리도 안 지게 하고. 자, 도시 아이들이.